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317일 만에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놓고 교계에서는 시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교계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일까요? 천수연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천 기자, 시국 기도회가 지난 13일 열렸죠?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선교단체들 또 복음주의권 단체들이 지난 13일 저녁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우리가 백남기다를 외치면서 시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는 목회자와 평신도 등 200여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참여해서 정권의 폭력을 규탄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국가 폭력이 일상화됐음을 지적하면서 불의에 맞서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1시간 정도의 기도회를 마친 기독인들은 폭력 정권 규탄과 특검 실시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 정부 청사까지 행진했습니다. 네. 근데 왜 목회자들이 또 기독인들이 왜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계가 바라보는 그 쟁점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기도회에 나온 기독인들은 이 문제를 사회 약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생명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감리교와 기독교 장로회, 성공회 등 교단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들이 참여했고요. 사회선교단체와 복음주의권 단체들까지 모두 21개 단위에서 연대했습니다. 단일 사안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기는 세월호 참사 역시 생명과 안전의 문제였지요.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교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큰 문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친구가 되라고 그들의 편에 섰던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서 오늘 이 부당한 정권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좀그 호소하고. 박득훈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의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는데 오히려 법을 앞세워 정의를 짓밟고 있다. 현 정권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약자를 외면하는 정권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백남기입니다. 이 땅에 정의가 반드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모든 불의에서 제발 돌이키십시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고 백남기 농민을 둘러싸고 있는 쟁점 역시 부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백 씨의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아 교수는 백 씨의 사망 원인이 질병에 의한 것, 즉 병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유족들은 물대포 때문이다, 즉 외적 요인에 의해서 죽은 외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 원인이 외인사냐, 또 병사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경찰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경찰은 부검을 해서라도 원인을 가리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유족들과 의학계 전반, 또 교계에서는 외인사가 맞는데 고인을 두번 죽일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 경찰에 의해서, 물대포에 의해서 죽은 것도 분한데, 또다시 그 더러운 손에 칼로서 또 갈기갈기 찢는 모습을 볼수 없다. 그래서 유족 측과 교계에서는 과도한 공권력을 누가 어떻게 휘둘렀는지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계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고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에 대한 영장 집행 기한은 오는 2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언제든지 경찰이 강제 집행을 할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종교계에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이 지금 교대로 시신이 있는 빈소를 함께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는 20일에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기도회를 열고 이어서 경찰의 시신 탈취 시도를 규탄하는 기독교계의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강제 부검만큼은 종교인으로서 반드시 맞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며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남기 씨가 사망한 지 2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하루속히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천수연 기자, 수고했습니다.